지식 생산이 뭐냐 하면 비물질을 생산한다. 우주에도 없는. 우주에 없다. 이게 우주 법계에 없는 것인데 지식이 생산됨으로써 우주 법계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인간이 생산을 해놓은 거, 새로운 걸 생산을 해놓는 거. 이것은 우주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주 변화. 뒤턴다. 우주 변화에서 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우주가 급팽창이 지금 일어나는 거. 이거는 지금 인간이 어느 정도 사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가 잔잔하게 변화가 일어나던 게 인간이 사는 흔적이 몇만 년, 몇십 년 되면서 이것이 이게 지식 생산이 누적분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 물질을 움직인다 이 말이죠. 천지창조가 비물질이 움직이는 바람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게 비물질 그놈이 영혼 나예요. 지금은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원래는 이 이름을 붙이려면 원소라고 붙여야 돼. 우주의 원소. 원소라고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단어에 나온 것들로 이해되게 하자면 원소, 우주의 이 원소다 이렇게. 우주 원소 세포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면 이 말이죠. 우리인데 요 이제 요 영혼이 담고 있는 그릇이 지금 요 인간 육신이고 인간 육신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여기에 좀 속해가 있는 게 자연의 기운이기 때문에 천지 기운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메시지를 우리가 교환받는 거는 자연에서 스스로 받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지금 이 영혼들이 내가 영혼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육신 속에 있어도 나도 지금 원소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원계에 가고 있는 신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내가 비물질이기 때문에 우주밖에 남아가 있는 비물질에 이런 접촉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게 원래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으면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만 주파수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근기와 모든 이 환경이 5만 주파수가 다 있기 때문에 주파수 연결하는 데가 다를 뿐이지 차원계와 항상 주파수 연결을 할 수 있게 돼 갖고 있는 자신이다. 이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거축 주파수에 맞추기가 쉽죠. 어떤 사람은 또 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저쪽 주파수에 맞추기 쉬운 거지. 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쪽 주파수하고 연결되니까 이쪽은 잘 모르면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 싸우는 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상대를 존중해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덮어씌우려고 그걸 갖다가 우기지 말고 상대를 존중해라. 존중하면 어떤 덕이 있느냐?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이 질량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존중하면 얻을 수 있고 이걸 자꾸 내 거로 덮어씌우고 배척을 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못 얻는다. 이래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에너지를 못 얻으면 또 어떻게 되냐? 내가 힘이 딸린다. 우주 법계는 말이죠. 서로가 힘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게 돼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이렇게 어떤 은하와 어떤 은하가 지금 이제 에너지를 못 줘. 못 주면 너는 소멸될 운명에 가 있는 거예요. 별들도 별들끼리 에너지를 자꾸 주고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이게 우주는 모든 게 에너지로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묻던 것 똑같은 거죠.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가 있는데 천기는 비물질 에너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물질 에너지 중에 분리되는 거고 열 처리 안 된 거와 열 처리 된 거.
이걸 분리하는 거고, 이 지금 천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뭐가, 이게 그, 물질이 아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입자도, 너희들이 이 만질 수 없는 입자지만, 그것도 입자고, 그것도 물질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 기운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렇게 환경이 지금 분리된 것은 열처리 된 부분이 30%가 있고 열처리 안 된 부분이 70%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처리는 왜 됐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풀어주는 거죠. 그게 다 풀어주는 게 천부경을 전부 다 풀어주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이래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비물질 에너지는 이 우주 법계에 비물질 에너지는 이 우리 인간 지금 영혼 나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 에너지와 분리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물질 에너지가 도킹해 갖고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융합해서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이게 물질로 만들어 놨고 여기서 우리가 비물질이 도킹하는 순간이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육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몇 억만 년 동안 이 우주가 운행이 돼 가지고 결국 인간 육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응? 이렇게 해야만 도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몇 억만 년 일이 걸렸다라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우주 안에서는 잠깐인 거예요. 그거는 끝이 없는 게 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잰다라는 게 무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은 죽고 사는 놈이 아니라서 원래 시간 재는 거는 무의미해요. 하지만 이 물질을 우리가 접하는 한 시공이 있는 데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중요하게 가져가는 거죠. 요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는 우주에서 메시지도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가 연결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올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처음 다 어떤 시대에 따라서 메시지 오는 게 다 틀린 법이죠. 근데 메시지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제 조금 우리가 색달리 생각해야 될 거. 시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메시지를 받으면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이게 안 잡혀. 이게 뭐가 처음부터 이게 가닥이 안 잡혀. 그리기는 그리는데 맨날 죽으러 내버리는 게 그런 거거든. 근데 글 쓰는 사람들, 진짜로 이제 글쟁이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글쟁이는 네 생각으로 쓰지만, 진짜 작품하는 사람 네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 작품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그냥 탁 드니까 잘잘잘잘잘잘 나가는 거지, 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 더불어 너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차원계.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 요새 노래들 보면 요쪽 요 샌프란시스코 오니까 샌프란 맞네? 샌프란시스코 오니까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뭐 플로라 샌프란시스코 옛날에 부르던 이게 그 영어로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이게 나오는데 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때 그 가수들이 부르는 그때 작곡가들이 작곡한 이걸 아직까지 써요. 그 뒤로는 이거보다 더 좋게 표현하고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응? 그때 그런 메시지 질량은 그때 끝났다. 그때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런 걸 남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이제 그 모차르트 하고 베토벤이 하고 뭐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나와가지고 했던 요때 음악을 아주 하늘에 리듬을 이런 것들을 좀 더 메시지 받아서 일할 그런 제자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쓰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거를 남겨놓고 가요.
가고 나면 그 후대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 그런 분들을 기리고 있는 거죠.